일부러 그날을 맞춰 스키스신을 넣었다고 하더라, 감독님이. 저희를 바라보고 있는 그 스태프들도 뭔가 일을 하는 현장이 아니고 막 자기들이 설레해. 다 같이 그런 기분을 느껴보자 했던 것 같아요. 무슨 논리죠?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렇대요, 그냥. 팩토리를 찾아주신 방청객분들 그리고 BTV 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필모톡은 여러분이 사랑하는 배우를 모시고 필모그래피를 복기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배우와 제가 대표작을 선별하는데요. 작품당 한두 신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아시아경제 이종길 기자고요. 배우 한효주 씨 모셨습니다. 콘서트 다섯 번째 필모톡. 이번 필모톡의 주인공 한효주 배우. 봉석이 엄마로 불리실 네. 만큼 무빙으로 큰 사랑을 받으셨는데요. 제가 이렇게 미리 작품들을 들여다보니까 그동안 보여주신 몇 면이 무빙에 이렇게 좀 적잖게 담겼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오늘 그 귀한 경험을 하나하나 차분히 돌아보고자 하는데요. 평소 출연작을 이렇게 좀 많이 보시는 편이신지 궁금합니다. 그래도 한 번씩은 꼭 모니터링을 하죠. 근데 여러 번은 잘 못하겠어요. 재밌는 작품은 시간 지나고 뭐 이렇게 흘러가듯이 방송 나올 때 보고 이러면 재밌더라고요, 또. 오늘도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부디요. 1년의 과정이 저에게는 약간 끊임없는 약간 도전처럼 그렇게 느껴졌는데요. 매번 새로운 얼굴을 좀 보여주시더라고요. 이렇게 좀 선구적이고 실험적이었나 놀라울 정도였는데요. 미지의 캐릭터를 동경하고 좀 희망하시는 편인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좀 사람은 별로 재미없는 것 같은데 독특한 구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독특한? 새로운 거 하는 거 좋아하고 했던 거 또 하는 거 진짜 싫어하고 그래서 항상 뭔가 선택을 할 때 저한테 좀 새로운 거 지금까지 해보지 않은 거 이런 거에 대해 더 많이 끌려서 약간 도전하는 듯한 느낌의 어떤 캐릭터들이나 작품을 그런 걸 했을 때 좀 더 희열도 많이 느끼고 재밌는 것 같아서 항상 좀 새로운 선택을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한효주 씨의 도전을 만나러 출발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재생되는 참고 영상에는 청각장애인의 시청을 돕는 영상 자막과 수어 통역이 제공됩니다. 일부 작품은 BTV에서 같이 본 콘텐츠로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을 주셔야 풍성하게 제작될 수 있으니까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그럼 첫 번째 작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효주 씨의 절제된 감정 연기가 돋보이는 광해의 왕이 된 남자고요. 제가 고른 씨는 놓지 않은 손입니다. 돌아가십시오. 내가 약속했다면서요. 평생 중장 곁을 지켜주겠노라고. 세상 끝나는 날까지 잡은 손 놓지 않겠노라고 내가 그리 말했다 하지 않았습니까? 물리시려 하십니까? 한효주 씨의 절제된 연기가 인상적인 신인데요. 부안 세트와 남원 강한루원, 창덕궁, 경복궁, 전주 경기전 그렇게 다섯 곳에서 촬영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만큼 많은 공을 들인 장면이라 할 수 있을 텐데요. 만만치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저때
촬영 첫날에 분장을 조금 받고 나왔어요. 감독님이 네. 보시더니 아이라인 그렸어요? 이러는 거예요. 네. 다시 돌아가서 다 지우고 진짜 그냥 약간 그 기초 완전 기초만 하고 나와서 그 중전의 모습이 거의 눈썹만 살짝 그리고 이 중전이라는 캐릭터도 거의 메이크업이 많이 없는 그냥 본연의 저 때의 그 한효주의 얼굴인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사극에 좀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아 오늘 제가 초반부터 굉장히 오늘 조금 멘붕이 약간 조금 왜요? 아 너무 솔직하셔서 좋습니다. 네. 소박한 절제미는 다음 신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내 오라비를 방면하라 한 것이 그대의 명이라 들었소. 어찌 그대 마음대로 한 것이오? 그리하면 마마님의 웃는 얼굴을 볼 줄 알았습니다. 환하게 웃는 마마님 얼굴을. 내일 밤 달이 차면 저녁에 나갑니다. 궁에 계셔도 좋고 쫓겨나도 좋지만 절대 죽지는 마십시오. 이렇게 절제된 대사나 동작으로 구성된 감정씬은 대부분 이렇게 그 배우에게 전적으로 의지한다고 이렇게 대부분 답변들을 해주세요. 아무래도 이제 좁아진 연기 틀 안에서 이제 변화를 주문하기가 감독님들이 좀 어렵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배우는 어떻게 보면 상대 배우한테 좀 기대는 측면이 좀 많을 것 같은데 실제로 이 연기 하실 때 이병헌 씨한테 이렇게 좀 도움을 받으신 부분이 좀 있는지. 워낙 선배님이시고 또 연기를 정말 잘하시는 배우 선배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궁금했어요. 현장에서 어떻게 연기하실지. 그래서 사실 같이 이렇게 마주보고 서서 눈을 보고 연기를 할 때 제가 연기하는 걸 잠깐씩 까먹을 때도 있었어요. 구경하느라. 너무 신기한 거예요. 선배님 연기하시는데. 되게 그 연기하기 직전까지 막 되게 딴 거 하시고 막 왔어? 막 이러고 그냥 그런데 딱 그냥 액션 하면은 갑자기 사람이 너무 다르니까 그리고 너무 잘하시니까 뭐지? 이러면서 약간 보다가 제 걸 잠깐 까먹을 때도 있었어요. 저는 반대로 몰입이 될 줄 알았더니 반대 현상이 너무 잘하는 사람을 보면 제 걸 까먹어요. 그래서 우와 신기하다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근데 너무 좋았어요. 그렇게 잘하는 선배님이랑 같이 한 작품에서 눈을 보고 연기할 수 있어서 앞으로도 기회가 되면은 또 같이 작품하고 싶은 배우예요. 한효주 씨 하면 액션 연기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아마도 이 작품이 그 시작이 아닐까 싶습니다. 영화 감시자들인데요. 센터에 신고했으니까 신경 꺼. 반장님. 야, 너 행동수칙 몰라? 그래도 지금 노출되면 피곤해지니까 조용히 차로 와. 센터에서 오면 늦어요.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얼굴은 곱상한 게 오지랖은 바다같이 넓으셔. 언니도 한번 우리랑 놀아볼까? 괜찮으세요?
이런 씨발. 나와. 감시반 행동수칙. 대답 안 해? 하나, 모든 임무는 감시에서 시작해 감시로. 그게. 하나, 모든 임무는 감시에서 시작해 감시로 끝난다. 둘, 눈앞에서 사람이 죽어도 보고 어쩔 수. 허가된 감지 대상을 넘어선 모든 행동은 절대 불가. 영장 떨어지기 전에는 녹음도 녹화도 안 돼. 무장도 안 돼. 눈앞에서 사람이 죽는데도 철수합니까? 허가 불가 안 되고 못한다. 뭐가 이렇게 복잡하죠? 대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두 눈 두 발로 용의자를 쫓는 거다. 하고 싶은 걸 다 하는 순간 우리 일은 불법 사찰이 되는 거야. 너같이 앞뒤 생각 없이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새끼 필요 없다. 골프채를 피하는 그런 좀 위험한 장면도 좀 있었는데 처음에 이때 액션 연기하실 때 좀 어렵지 않으셨어요? 지금 생각해보면은 좀 같이 했던 상대 스턴트 분한테 좀 죄송하죠. 왜냐면 제가 이런 기술이나 요령이 아예 없는 상태에서 그냥 하시면 돼요 해가지고 현장에서 막 그냥 시키는 걸 하는데, 열심히는 하는데 요령이 없으니까 이게 짧게 터치를 하고 많은 그런 기술이 없는 거예요, 액션에 대해서. 아, 걱정하지 말라고, 자기들은 매일 하는 일이니까 편하게 차시면 된다고. 그냥 여기서 이렇게 차는 것도 아니고 저기 보면 날라차기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찼죠. 아프시다고 하시던가요? 아프다고는 말씀을 못 하시지만 그 헉 소리가 났죠. 너무 죄송했죠. 근데 아까 영상 보시면서 굉장히 감탄하시는 거 보니까 잘 나왔잖아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만족하시는 것 같아요. 한번 딱 찼는데 잘 나왔어요. 아, 그럼 딱 한 테이크만 갔던. 차는 건 사실 그 저는 이 영화에서 하윤주의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성장 과정이 계속 눈에 들어왔는데요. 그 정점이 아마 다음 보실 장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기 있지요. 사람 잘못 보신 것 같은데요. 정말 본 적 없어요. 처음 뵌 것 같은데. 처음 봤다. 그럼 내가 착각을 했나? 그러실 수도 있죠. 대견하게 생겼나. 근데 왜 날 따라다니는 거지? 따라다녀요? 슬슬 불쾌해지려고 하는데 계속 계실 거예요? 미안해요. 내가 착각했어요. 10년 감시했어요. 저놈이 더 놀란 것 같은데. 조희석 감독이 모든 배우들이 맡은 역할을 훌륭히 소화해줘서 정말 행복한 촬영이었는데 특히 한효주 씨가 대본 작업부터 함께해줘서 너무 고마웠다라고 이야기해주셨습니다. 독전2에서 어마어마한 변신을 감행하셨다고 들었다면서 어마어마하게 기대하겠다라고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아, 감사하네요. 오늘 문자 드려야겠네. 저도 많이 기대하고 있는데요. 독전2의 백종렬 감독님과는 먼저 호흡을 맞추신 작품이 있잖아요. 바로 영화 뷰티 인사이드인데요. 바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몇 마디 이별입니다. 이수야. 내일은 뭐 할까? 우리 헤어지자. 갑자기 왜 그래?
그게 좋을 것 같아. 그 약도 그만 먹고. 응? 우진아. 사전에 김태경 촬영 감독님을 인터뷰했는데요. 한 테이크만에 끝난 신이라고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좀 김주혁 씨의 부드러운 연기가 좀 더해져서 좀 촬영에 한껏 몰입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좀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저 신은 지금도 제가 BT 인사이드에서 제일 좋아하는 신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 때 실제로 눈이 왔어요. 감독님이 저 테이크부터 찍고 싶다고, 본인이 딱 명확하게 이거는 풀샷으로 한 번에 쭉 롱테이크로 찍고 싶다고 말씀을 하셔서 아예 세팅이 저게 제일 첫 번째 세팅이었어요. 그래서 스태프들은 다 카메라 뒤로 저기 멀리 있고 정말 저랑 주혁 선배랑 둘이 걸어오면서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저는 주혁 선배를 뭐 오다 가다는 뵀지만 촬영장에서 연기호흡을 맞춘 거는 처음이라 둘 다 은근히 좀 낯을 가리는 편이기도 해서 뭐 이렇게 별다른 말 없이 아, 예, 잘 부탁드립니다 하고 이제 아, 예, 뭐 유주 씨 잘 부탁드려요 이러고 연기를 바로 했는데 저는 좀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까지 아 이게 연기 호흡이 잘 맞는다는 표현을 이럴 때 하는 건가? 아 이렇게까지 내가 편할 수가 있나 이 사람이? 정말 그 씬을 찍을 때 진짜로 제 남자친구랑 헤어지는 기분이 약간 이게 배우로 홍희수를 연기하고 있는 내가 아니라 진짜 내 마음처럼 느껴지는 그런 어떤 신기한 경험을 했어요. 막 마음이 너무 막 아리고 근데 선배님도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그러셨다고 하더라고요. 되게 저랑 연기를 하는 게 엄청 편했대요. 그래서 항상 문자로 다음에 같이 꼭 작품을 한 번 더 했으면 좋겠어 유주야 이러면서 그런 문자 많이 주고받았었는데 네, 안타깝게 됐죠. 이 영화에서 한효주 씨가 등장하는 장면들은 하나같이 광고 영상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요. 김태경 촬영 감독님도 예쁘게 찍는 게 가장 중요했다고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백종열 감독님이 얼굴 피부에 잡티 하나도 신경을 세세하게 썼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한효주 씨가 컨디션이 좀 좋지 않으면 찍지 않으려고 할 정도였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촬영을 거부당한 게 처음이에요. 아, 거부를 당하셨어요? 거부를 당했어요. 찍다가 아, 오늘 접자, 가자. 감독님이. 근데 사실 그냥 뭐 늘 밤씬은 그때 찍으니까 조명하고 나중에 뭐 DI하고 그냥 그 상태로 찍고 나중에 좀 보정하고 하는 그런 건데 감독님은 정말 자기가 생각하는 게 너무 명확하게 있으신 분이라 자기가 원하는 그림이 안 나오고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이 안 나오면 안 하세요. 제가 여러 여배우분들도 만나봤는데요. 한효주 씨 피부가 제일 고우세요. 소문 좀 많이 내요. 갖가지 노력은 다음 만나보실 장면에서도 감지할 수 있었는데요.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가 다시 해. 네가 프로포즈 다시 하라고. 저기 서봐. 저기 서서 다시 해. 아, 얼른.
this little heart racing through the gears, lining up our cigarettes and candles. 체코 프라하고 서울의 어느 공터에서 네. 블루스크린 촬영으로 완성된 신이라고 합니다. 김태경 네. 촬영 감독님께서 두 촬영분의 톤을 맞추려고 부단히 애쓰셨다고 하는데요. 현장에서 본인보다 한효주 씨가 고생을 엄청 많이 했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짜증 한번 내지 않고 하루에 15명과 키스씬을 찍었는데 이렇게 이색적이면서 힘든 촬영은 정말 처음이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좀 준비하셨는지 궁금해요. 딱히 준비를 한 거는 없고 양치질 잘하고 뭐 향수 좀 뿌려놓고 좋은 향기가 나야 되니까 다른 촬영하는 날 중에 뭐 똑같은 하루니까 오늘은 그냥 이런 걸 찍나 보다 하고서 갔는데 슬슬 찍으면서 조금 현타가 오더라고요. 현타가? 네. 좀 그 자리에 서 있잖아요, 가만히. 그럼 이제 배우분들이 한 명씩 차례차례 자기 순서를 기다렸다가 앞에 쓰세요, 저쪽에. 그러면 처음 뵙는 분은 이제 안녕하세요. 아예 잘 부탁드립니다. 우선 다가와서 키스를 하잖아요. 와, 그게 이제 조금 나중에는 한 15명이랑 하고 나니까 집에 가서 샤워를 하는데 내가 오늘 뭐라고 한 거지? 잠깐만, 오늘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이러면서 약간 좀 현타가 오긴 했으나 제가 또 살면서 언제 그런 경험을 해보겠습니까? 영화니까 할 수 있죠. 한효주 씨는 김태경 촬영 감독님하고 독전2에서도 네. 호흡을 맞추셨는데요.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효주 씨는 성품이 너무나 훌륭한 배우입니다. 인내심도 강합니다. 여느 배우라면 손살에 쳤을 촬영도 인상 한번 찌푸리지 않고 해냅니다. 외면만큼이나 예쁜 내면 덕에 아름다운 장면들이 완성될 수 있었습니다. 계속 성장해서 앞으로도 많은 작품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만나보실 작품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엔 한효주 씨가 혼신의 힘을 기울여서 빚어낸 결과물이 아닐까 싶은데 바로 영화 헤어왕입니다. 가수가 돼야겠어. 선생님이 그러셨어. 내 목소리가 조선의 마음이 되어야 된다고. 소율아, 소율아. 소율아. 왜 내가 아니라 연희예요? 소율아. 그래서 그래. 오라버님 내 노래 들은 적이 없잖아. 맨날 정도만 불러서. 오라버님도 이난현 선생님도 그래서 그래. 봄바람 부네 온지천에 진달래 피네 봄이 왔네 산골 아가씨 고운 등도. 이어지는 영상에서 김효누는 정소율을 꼭 안아주는데요. 시나리오에서는 원래 키스였다고 하더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노래에 대한 열망이 자칫 사랑이라는 감정에 가려질 수 있을 것 같아서 배우들하고 논의한 끝에 수정했다고 합니다. 이 씬 말고도 비슷한 과정을 거친 장면이 꽤 많았다고 하는데요. 박흥식 감독님이 끝까지 밀어붙인 한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혹시 뭔지 기억하세요? 아니요. 바로 영화 결말에 나오는 노인 문장인데요.
한효주 씨는 나이에 맞는 배우가 해주기를 바랬다고 하는데 박흥식 감독님은 조금 어색하더라도 축적한 모든 감정을 직접 쏟아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저희 엄마가 그 역할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을 저랑 닮았고 제가 나이가 들면 저희 엄마처럼 될 거고 되게 잘 어울리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그때 감독님이 정말 완강히 원하시긴 하셨어요. 저는 이해도 되기는 했어요. 왜 그런지 지금까지 쭉 이렇게 끌고 왔던 어떤 소율이의 얼굴이 끝까지 뭔가 영화의 마무리에 그 한 얼굴로 담기고 싶 담아내고 싶은 감독님의 마음은 너무 이해를 해서 그 씬을 찍는데 분장을 하니까 얼굴이 잘 안 움직이더라고요. 이게 딱 붙여놓는 거라 얼굴 전체에 답답하고 답답한데 근데 어쨌든 그 씬 하나를 위해서 지금 수많은 여정을 달려온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더 잘해내야겠다는 어떤 부담감이 있어서 그 씬을 찍기 직전에 화장실에 가서 한참을 기도하고 제발 제가 이번 한 번만 그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저 이거 되게 잘 표현해내고 싶다고 그렇게 기도하고 들어가서 연기했던 것 같아요. 그런 간절함이 녹아있는 장면들이었군요. 이어지는 영상은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한효주 씨가 찍은 장면들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장면인데요. 영화관에서 처음 봤을 때 남몰래 눈물을 흘렸던 기억도 있습니다.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살리에르 증후군입니다. 정소율이 서연이처럼 부르면 가수로 성공할 수 있겠다 생각하고서 창법과 목소리를 흉내내는 장면인데요. 롱테이크 신이기도 해서 어려움이 굉장히 컸을 것 같은데 배우 인생에서 좀 잊을 수 없는 기억이었을 것 같습니다. 좀 어떠셨나요? 되게 부담감을 갖고 현장에 갔던 것 같은데 전날 또 전도연 선배가 촬영장에 놀러 오신 거예요. 부담이 엄청 되셨겠는데요? 와, 그래서 와 진짜
부담에 부담에 부담을 더해서 정말 가득 안고 촬영을 했던 신이었습니다. 박흥식 감독님께서 한효주 씨에게 고마움을 전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효주 씨는 연기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은 배우입니다. 다양한 작품을 소화할 자세와 능력을 갖췄습니다. 함께 호흡을 맞추면서 그걸 확인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입이 커서 미소가 참 아름다운 배우입니다. 그 귀한 장점을 마음껏 발휘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무빙을 다루지 않으면 섭섭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사전에 박인재 감독을 인터뷰했습니다. 임희연에 관해 이야기해보려 하는데요. 박인재 감독님은 미안함부터 얘기해 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한효주 씨가 20대부터 40대를 모두 연기하셨는데요. 캐스팅 과정에서 젊은 시절, 다시 말해서 안기부 장면을 먼저 촬영하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세트 제작이나 프로덕션 제반이 받쳐지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40대 돈가스 집주인부터 먼저 연기를 해야 했다고 합니다. 이게 워낙 그 캐릭터 자체가 고3 엄마의 내가 고3 엄마를 하긴 너무 아직 이른데 너무 어린 나이인 것 같은데 이거를 어떻게 해낼 수가 있을까. 그래서 너무너무 부담스러웠어요 사실. 그래서 그래도 어떻게 하기로 했으니까 열심히 해봐야겠다 우선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조금 마음의 짐을 조금이라도 덜게 20대부터 연기를 하면 뭔가 캐릭터가 쌓여서 좀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을까요? 저희가 그렇게 준비해 보겠대요. 아,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것만 믿고 있었죠. 첫 촬영이 그 돈가스 집에서 막 아침밥 차리면서 동서가 밥 먹어 이거 있잖아요. 제일 네네. 첫 장면. 그걸 제일 첫 촬영으로 찍은 거예요. 그 진짜 너무 부담스러워가지고 저는 이제 7화에서 김봉석을 다그치는 임희연의 얼굴도 잊혀지지가 않았는데요.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나도 날 수 있었어 엄마. 나도 이제 구할 수 있었어. 엄마가 그렇게만 하지 않았어도 내가 왜 운동하냐고, 내가 왜 모래주머니 안 차냐고, 나도 할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 지금보다 더 빨리 더 높이 날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 나는 날고 싶단 말이야 엄마. 너도 네 아빠 따라 뛰고 싶어서 그래. 엄마는 내게 단 한 번도 아빠 얘기를 하지 않았었다. 나도 엄마에게 꿈 얘기를 하지 않았었다. 얼굴에 아들에 대한 걱정, 그리고 미안함, 안타까움이 뒤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남편에 대한 그리움까지도 더해져 있고요. 이정아 씨하고 호흡을 맞춘 신들 가운데 가장 힘들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이 씨는 봉석이 역할의 이정아 배우랑 처음 만나서 대본 리딩을 하는 날에 이 씬으로 했었어요. 처음 한 네. 호흡 맞춘 씬. 네. 그래서 저는 그냥 좀 대본 리딩이니까 사실 뭐 리딩에는 그렇게 힘을 쏟아서 연기를 하지 않아도 어떤 분위기인지 이제 이 사람이 목소리 톤이 어떤지 뭐 어떻게 연기를 할 건지를 그냥 보고 캐주얼하게 하잖아요. 정아가 너무 빼곡하게 열심히 준비를 해온 거예요. 막 A4 용지에 빈틈이 없어요. 뭘 그렇게 썼는지 이렇게 막 너무 열심히 준비를 해오고 대사도 다 이미 다 외웠어. 그 긴 대사를 살은 이렇게 찌어왔고 그게 너무 예뻐 보이기도 하면서 참 나도 열심히 해야겠다. 열심히 읽어야겠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렇게 열심히 집중해서 읽고 있는데. 얘도 너무 진지하게 연기를 갑자기 하고 저도 그래서 더 하고 하다가 보니까
너도 네 아빠처럼 되고 싶어서 그래! 하는데 눈물이 팡 터진 거예요. 대본 리딩을 하는데. 근데 앞에서 보니까 작가님도 울고 있고 감독님도 약간 눈물이. 그래서 그 씬을 하고 뭔가 너무너무 자신이 없었던 엄마 역할이 그래도 조금은 좀 희망적으로 보이는 계기가 됐어요. 아, 아. 내가 해볼 수도 있겠다. 그런 구아의 심장 박동 소리입니다. 만나 들어봐요. 맞죠? 안 되겠다. 너무 빨리 뛰네. 이러다 죽겠어요? 아니. 죽어도 좋습니다. 김두식이 죽어도 좋습니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키스를 시도하는데요. 이미연이 눈을 굉장히 일찍 감아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박인재 감독님에게 이제 물어보니까 대본에는 단순하게 그냥 뽀뽀한다라고만 써 있었대요. 그래서 주저하는 타이밍 같은 거나 뭐 이런 것들도 뭐 다 나온 것도 아니고 다 배우들이 만든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키스 씬을 찍는 날이 크리스마스였고 크리스마스 이브였나 크리스마스인가 그랬어요. 일부러 그날을 맞춰서 키스씬을 넣었다고 하더라 감독님이. 다들 크리스마스에 일하니까 힘드니까 좀 다 같이 그런 기분을 느껴보자 했던 것 같아요. 무슨 논리죠?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렇대요 그냥. 그래서 아니 근데 뭔가 스태프들도 저희를 바라보고 있는 그 스태프들도 뭔가 일을 하는 현장이 아니고 막 그 뭐랄까 약간의 응원하는? 그 막 자기들이 설레해. 한 테이크 갈 때마다 막 다들 이렇게 웃고 있는 걸 조용히 막 계속 이러면서 막 나르고 저기 나르고 정상 옮기고 막 이런데 뭐지 이 분위기 뭐지 하는데 되게 분위기가 좋기는 했어요. 뭔가 그 촬영장 전체가 다 이렇게 설레이는 분위기. 그리고 키스씬을 찍는 첫 테이크에 제가 눈을 일찍 감은 이유가 다가오니까 뭔가 아 키스를 하겠구나 하고 이렇게 질끈 감았는데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 거예요. 뭐지 하고서 눈을 이렇게 딱 떴는데 오빠가 그냥 거기 서서 그대로 날 바라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저도 모르게 약간 그래서 제가 그거를 물어봤어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이게 한 번에 다가가지 못하고 뭔가 그런 게 그나마 좀 뭐라 그러지? 좀 더 이 여자를 배려하는 느낌인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그래서 좀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좀 순수하게 나온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그런 거는 진짜 김두식을 연기한 인성 오빠의 디테일인 것 같아요. 그 제가 이렇게 박인재 감독님하고 인터뷰하면서 좀 재미난 에피소드 같은 거 없었냐고 이렇게 물어보기도 했는데요. 자세히 얘기를 안 해주시고 키스씬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산책씬에서 인천 앞바다의 반대말은 이거 한효주 씨한테 그냥 물어보면 한효주 씨가 이야기를 술술 할 거라고 하던데 혹시 이거 뭔 내용인가요?
아니 원래 그게 대본에 뭐 만드기 얘기 같은 게 써 있었어요. 만드기요? 네. 근데 그거 누가 보고 웃냐고. 만드기 누군지도 모른다고 막 이러면서 막 아 이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저 대본 보고 이걸 이대로 한다고 막 이랬는데 오빠가 야 걱정하지 마 내가 하나 준비했어. 뭘 준비해요? 아유 걱정하지 마 알아서 할게. 알겠어요. 그러고서는 촬영에 들어갔는데 계단 내려오는데 이미 코가 실룩실룩해. 미연 씨 거기서부터 나는 이제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참지? 내 질문 하나 할게요 이러는 거예요. 큰일 났다 어떻게 하지? 네. 인천 앞바다의 반대말은? 저는 이미 거기서부터 웃음을 못 참을 수도 있겠다. 근데 참아야 한다 해서 그때 대사 보면은 약간 대사가 떠 있어요. 참으면서 해가지고 인천 앞바다의 반대말이요? 걸어가다가 이제 인천 엄마다 이러고 가는데 진짜 찐으로 약간 하! 약간 이렇게 그게 쓰였어요. 첫 테이크로 그냥 쭉. 아 그러면은 촬영 때 다 아셨던 거네요. 정작 연기를 할 때. 전 그래서 그거 못 쓸 줄 알았어요. 너무 이미연 캐릭터랑은 좀 멀리 간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궁금증을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효주 씨의 필모그래피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직 그대만, 해피니스, 세시봉, 골든 슬럼버, 일랑, 해적 도깨비 깃발, W 동이 등 이 밖에 다양한 작품을 BTV에서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객석으로 마이크를 넘겨서 드디어 이제 얼굴 좀 봐요. 전 매번 좋은 연기를 계속 보여주셨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트레드스톤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진짜요? 네. 특이하시네. 거기 소윤이를 정말 좋아하는데 그 트레드스톤을 배우 인생의 터닝포인트로 꼽으신 적이 있으시더라고요.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인지 궁금합니다. 트레드스톤은 그때 전 좀 슬럼프였던 것 같아요. 그 찍기 전에가 좀 10년 넘게 일을 하면서 쭉 참아왔던 것들이 이제 너무 참기만 하니까 저도 모르게 좀 많이 쌓여서 감당이 안 될 만큼 좀 쌓여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 그 트레드스톤의 오디션 기회가 들어왔고 오디션을 보는 것도 너무 어렸을 때부터 계속 일을 해서 되게 오랜만에 오디션을 본 거예요. 뭔가 그 오디션을 봤을 때 옛날 생각도 나고 그리고 그게 합격했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이제 헝가리 부다페스트가 베이스여서 부다페스트에서 쭉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스턴트 친구들이랑도 엄청 친하게 지냈거든요 그때. 그러니까 운동 많이 하고 움직이고 사람들이랑 친하게 되고 친구가 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저에 대한 어떤 배우 한효주로서의 기대감이 전혀 없잖아요. 그 사람들은 제가 누군지 모르니까 그게 너무 자유롭더라고요. 그래서 오래간만에 뭔가 연기를 처음 하는 사람처럼 하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친구를 만들고 사귀고 하는 과정에서 제가 되게 밝더라고요. 그래 맞아 나 이렇게 사람들이랑 되게 잘 지내고 밝을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까먹고 있었다 이러면서 그때 되게 많이 변화했어요. 좋은 쪽으로. 그래서 저한테는 그 트레드스톤이라는 작품이 뭐 흥행에 성공하지는 않았지만 개인적으로는 저를 진짜 많이 살려준 되게 힘든 시기에 저를 이렇게 쫙 끌어올려준 그런 작품이라서 너무 고마운 작품입니다. 그런 작품 봐주셔서 감사해요. 필모그래피를 돌아보면서 한효주 씨가 끊임없는 도전으로 새로운 표상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요. 일은 곧 나의 정체성이라고 하잖아요. 좋아하는 일을 찾아내고 하면서 삶의 귀중한 의미를 빼곡히 채워나가시기를 소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무리는 한효주 씨를 오랫동안 지켜봐 왔다는 봉석 아빠 조인성 씨의 견해로 가름하고자 합니다. 저는 운 좋게도 효주를
데뷔 초부터 보았습니다. 이 친구의 발전과 성장을 지켜보며 많은 박수와 응원을 보냈습니다. 그게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노력과 부침이 있었을까 걱정이 돼 동료로서 마음이 짠했습니다. 아무리 추워도 봄은 옵니다. 효주야, 네가 느끼는 고민과 괴로움의 겨울은 언젠가 지나갈 거야. 지금의 효주가 연기하는 인물에게서 따뜻한 봄이 느껴져 너의 겨울을 응원할게.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너무나도 멋지게 응원해 주신 김두식 씨를 위해서 이미연 씨도 한마디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오빠, 아 이렇게 사람들 다 보는 데서 이렇게 멋있게 편지 쓰는 건 반칙이지. 아니 생일날 생일 축하한다는 그 다섯 글자도 쓰기 싫어서 생축 이렇게 보내는 사람이 글을 너무 잘 쓰시네요. 너의 겨울을 어우. 저도 한효주 씨를 오랜만에 만나서 푸릇푸릇한 봄 기운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두 분의 앞날이 모두 봄 내음으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이렇게 제가 했던 작품을 쭉 이렇게 보는데 참 열심히 해왔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자리가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저를 응원해 주시는 분들을 이렇게 가까이에서 얼굴을 뵙고 이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네, 오늘 만나서 너무 즐겁고 반갑고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와주셔서 감사해요. 앞으로도 다양한 연기와 매력으로 대중에게 사랑받는 배우가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수어로 인사드리고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